근데 야, 야, 잠깐만. 라면 김밥 김치 이건 3인데? 자, 최고의 음식 트리오. 트리오. 뭐가 있나요? 세 개가 조합되는 게 뭐가 있지? 삼합? 삼합!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럼 그럴 수 있잖아. 홍어 삼합이라고 그러면, 묵은지, 홍어, 그, 돼지 수육. 그 다음에, 또, 진대감내 같은 내 그 삼합이라고 그러는 게, 차돌박이, 키조개 관자, 김치. 이렇게도 먹잖아. 그리고 김부삼. 김부삼 뭐야? 김치, 부추, 삼겹살. 아, 부추도 들어가나요? 이게? 부추 있으면 맛있긴 하겠다. 안 먹어봤어요? 김부삼? 사당에 유명한 데가 많아요. 그래? 나 안 먹어봤어, 김부삼. 네, 그게 김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부추가 이게 부추 맛있잖아. 그래. 익힌 부추 아니면 생부추. 아, 생부추 그 뭐 이렇게 양념 부추도 구워. 그래. 것 같은데 부추 원래 구운 맛. 그래서 고추장이랑 되게 구워가지고 부추 올리고 김치 올리고 삼겹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다음에 뭐 버섯 삼합 이런 것도 있어. 버섯 삼합이 뭐야? 소고기랑 그다음에 그 잘 구운 버섯 아니면 버섯 숙회였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김치랑 먹고 이런 것도 있고. 미나리 삼합. 미나리. 미나리 삼합은 아니지만 시원한 거 아니야? 시원한 거예요. 미나리 삼겹살이 있지. 삼겹살 김치 이렇게 야 됐나 야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있잖아 과메기 먹을 때. 이게 뭐지? 김이나 물미역. 아 물미역. 물미역하고 과메기 올리고 그리고 뭐 거기에 부추나 이런 거 들어가잖아. 마늘종. 맞아 마늘종이었어. 좋지. 그좀 맛있더라고요. 좋아. 근데 우리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고기 종류의 삼합을 얘기했는데 뭐가 있으려나? 다 그거 나오잖아. 여기 뭐 떡튀순 있겠지. 떡튀순 네. 가봅시다. 아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규동 오니기리 우동. 오니기리 우동. 아 근데 저거 진짜 다 맛있는 것들이긴 하다. 진짜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삼합. 아 피스셀. 나는 규동으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또 면 요리예요? 아니지. 아니 규동은 밥이죠. 밥이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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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이잖아. 아, 이제 밥, 아, 그렇지. 밥반면. 아, 그럼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 겹치잖아. 나는 저 피자집에서 시켜 먹는 되게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파스타가 땡길 때가 있다. 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런 피자를 먹다가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파스타를 올려서 이렇게 먹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 파스타가 근데 잘못 오잖아요? 존나 딱딱해져가지고 그래. 위에 치즈가 진짜 쩍쩍 벌어집니다. 이게 꾹 다 통째로 딸려 올라오고. 아, 저 오븐 스파게티가 맛있을 때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 저 약간 우리, 그니까 그, MSG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MSG 좋아. 아, MSG 좋아. 맛있어. 아, 맛있지. 근데 저기 이제 샐러드까지 이제 곁들이면 이제 보통 피자집에 요새는 피자집에 잘 안 가지 않나? 옛날에 피자 가면 샐러드 바 있었잖아. 있었지. 그리고 그럼 미스터 피자나 미피. 예, 이런 데 가면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는 피스셀. 나도 피스셀로. 피자. 네. 넌 뭐였나요? 저는 일본인가요? 분위기 우동. 아, 이거 밥밥 이거는 이 정도 조합은 안 좋아. 네,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피스셀로 갑니다. 아, 돈가스 우동 카레 존나 맛있겠다. 돈가스 우동 카레는 뭐야? 마라탕 꼬마로 꽃빵? 아, 저거 나쁘지 않죠. 근데 주원이 형도 마라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먹어봤어요, 마라탕. 저 꽃빵 저 튀긴 게 맛있어? 아, 또 맛있습니다. 저 연유 찍어 먹잖아. 그치? 여기에 카레가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카레 우동이지. 차라리 돈가스 우동 밥 이 정도면은 나는 더 밸런스가 맞았다. 아니면 돈가스 생각하는데. 우동 튀김. 어, 그렇지. 튀김. 뭐 야채 그런 튀김이라거나.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좋았을 텐데. 맘스터치인지 버거킹에서인지 그거 나왔던데. 뭐야? 야채 튀김 버거. 우와! 가자. 아, 나 지금 귀통 떨어질 뻔했어. 우와, 나 야채 튀김 존나 좋아하는데. 그 야채 튀김 들었더니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맘스터치 아닌 버거킹이었던 것 같아. 야채 튀김 존나 좋아하는데. 이형 좋아하잖아. 아, 그럼 치매나 할거 나왔네. 저 해야지. 안 그래도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싶었어. 빨리 가자. 가서 먹으려고요? 아니요. 그럼요. 네, 여기서 먹어야지. 아, 네. 컨텐츠로 가자. 네, 네. 네. 저는 마라탕 꼬바로 꽃빵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냥 돈가스 우동 카레 할래요. 네. 마라탕이죠, 솔직히. 마라탕이죠. 그렇죠. 왜요? 조합이 카레를 또 안 좋아하셔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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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안 좋아한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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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 아주 시키다 뭐. 네. 그리고 아, 나는 마라탕 고바로 좋아해. 아니 존나 웃겨. 아, 예. 카레 안 좋아하는데요? 예. 네. 근데 마라탕 고바로 꽃빵도 맛있어요. 좋아, 저거. 조합 진짜 괜찮아요. 네. 아, 낙곱새. 근데 짤국수 볶음밥 짜도도 못 참지. 사실 이것도 괜찮은데. 아 너무 좋지. 낙곱새는 세 개의 조합이 그냥 진짜 음식화 된 거 아니야. 네. 저 다음에 김가루밥. 결정적으로 이제 저기엔 지금 짜조가
아, 짜조가 뭐야? 그 짜조가 그건데 스프링롤. 스프링롤이랑 저기 이제 그 버팔로딩 어, 구운 거랑 나머지 이제 그건데. 근데 쌀국수 짜조 볶음밥도 괜찮은 조합이긴 아, 해. 아, 짜조 너무 좋지. 저는 이거 쌀국수 볶음밥 짜조입니다. 아, 진짜? 네. 낙곱새죠. 아, 저는 솔직히 낙곱새 그렇게 맛있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얼큰한 얼큰하고 달달한 맛을 먹는 거지 낙곱새. 이게 이제 부산이 좀 유명하잖아요. 맞아. 개미집 이런데. 맞아 맞아. 제일 유명한데요. 네, 네. 개미집.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지 곱창 새우 아니야 저게. 저는 저걸 먹을 바에는 그냥 곱창 전골을 먹든지. 아니 그냥 낙지 볶음을 먹든지. 그냥 낙곱새? 낙곱새. 네. 낙곱새죠. 그래 그래 확실하잖아. 네, 무슨... 곱창이 환장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쌀국수 볶음밥 짜도 여러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곱창 같은. 네. 진짜 맛있어. 놈이라고 하십시오. 아, 예, 예, 예. 아, 이거는 뭐. 어, 근데! 잠깐만! 저게 김부상이야! 아, 근데 저건 마늘통이긴 한데, 저런 느낌으로 김부상을 먹는 거야! 가운데 파, 콩나물, 그래. 그것도 같이 구워. 존나 맛있어, 저게! 야, 저 오른쪽에서 소주병 봐라. 그리고 존나 저게 핵심인 건 삼겹살 밑에 기름 빠지는데 저게 그치. 김치를 저렇게 놔야 돼요. 저 기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맞아. 거기서 구워지는 그래. 거니까. 그래. 아, 근데 이것도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존나 센 거 기름 야, 푼 거야. 이거는 무슨 급 대결인데. 아, 근데 삼겹살은 못 참지. 나는 삼겹살은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네. 넌 뭐야? 아, 고민 좀 해볼게요. 삼겹살 김치 야채로 가야지. 이게 뭘 고민을 하냐? 아, 근데 짜장, 짬뽕 탕수육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래도 이 삼겹살은 절대 못 참아요. 그냥 네. 삼겹살 단품인 거잖아요, 저거는. 아니지. 김치 야채가 있는데. 김치 야채 있는데. 김부삼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러네. 어, 지금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네. 네. 네. 아우. 삼김이죠? 네. 아, 그래? 그럼. 네. 아, 근데 짜장짬뽕 탕수육 너무 아쉽다. 근데 솔직히 어, 여기서 떨어질 건 아니야. 아,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저게 고급스럽지 않은 저런 철판에 진짜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 가서도 저 소주 1잔 한 다음에 저 김치랑 구워진 삼겹살이 들어가서 그 기름이 아, 그거는... 딱 녹았을 때 그게 약간. 미쳐.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지. 요즘 이제 한국의 마약 그 밀반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히로뽕 하셨어요? 아니요. 네. 코카인이네. 지금 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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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삼겹살이지. 네. 야, 이건 좀 아깝다. 아, 너무 아깝지. 어, 더 올라가도 되네. 떨어질 것 올라, 절대 아니에요. 올라가도 되네, 근데. 순댓국. 순대, 편육. 저게 저렇게 정식으로 나오거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국밥집에 가서 저렇게 자주 먹나요? 나는 있으면 먹어. 나는 솔직히 그냥 국밥만 먹어. 나도 특시켜서 먹는 편인데 주원이 형은 어쨌든 조금 그래도 풍성하게 사이드를 맞아. 좋아하는 편이라 가면 정식이 있다 그럼 정식을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전 저 치즈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난 치즈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스날 팬들 특인가? 왜요? 김용남도 싫어하던데. 아스날 무시합니까? 아, 무슨 아스날 무시해요. 아, 그 얼마 전에 나랑 찍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치즈볼 저도 안 좋아합니다. 역시 네. 네, 근본 있는 자들이죠. 어, 그럼요. 네. 왜 치즈볼인데 맛있지 않아요? 근데 맛있는데 그게 그냥 나는 저 치즈볼이 처음에 맛있다고 그래 먹었을 때 내가 기대한 맛은 그냥 고소하고 짭짤한 그 치즈의 그 치즈를 줄 알았는데. 단맛이 세죠. 들쩍지근한 거야. 맞아, 맞아. 아 뭐야? 난 그래서 좋은데. 그래? 아니 네.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치즈볼. 그 문석기 씨. 문석기가 누구예요? 삐플리. 아 그분 본명이 문석기 씨예요? 문석길 거예요 아마. 아, 예, 예. 그분이 이걸로 이제 BJ BJ 치즈볼이잖아. 어, 타락한 혈창 된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이제 그 그거 올라왔던데. 그 이제 김풍 씨가 MSG 라면 맛있게 먹는 거 가지고. 예. 순댓국 순대 편육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그럼요. 좋아하기 때문에. 저거면. 그냥 소주 두 병이야. 그렇지. 네. 어제 소주 좀 때렸나요? 아, 그쵸. 그, 여러분, 장어 투어 갔다 왔습니다. 네. 하, 참, 햄버거도 맛없게 정말 해놨다. 이거, 그, 더블 쿼터 파운드. 어, 뭐 그런 건가 봐. 자. 저는 홍어를 못 먹어요. 그래,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어. 아, 너무 힘들어요. 홍어는 말도 안 돼. 저는 홍어를 먹어봤거든요. 어때? 제가 그 전주 막걸리 집에서 먹었습니다. 저렇게 줘요. 맞아. 삼합을. 어. 수육, 홍어, 홍어? 김치, 저렇게 묵은지. 마늘종 같은 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김치 이렇게 딱 묵은지랑. 아니 근데 난 묵은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익은 김치였는데 김치. 어. 근데 내가 처음에 홍어를 이제 딱 먹었어요. 그냥 단독으로 내가 홍어 한번 그래 먹어보자 먹어봤는데 맨 처음 씹을 때는 그냥 어? 뭐야 그냥 고기네 했는데 와 갑자기 이게 확 올라오는데 그치. 와 진짜 안 되겠더라고.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육 저렇게 해가지고 셋이 싸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나는 먹을 때 그냥 홍어만 먹어. 진짜? 잘 써먹고. 아, 홍어를 먹어? 잘 먹지. 아, 잘 먹어? 잘 먹어. 존나 삭힌 홍어도 먹어? 어. 근데 무슨 맛으로 먹어요? 좀 맛있어. 그 향 때문에 먹어요? 괜찮아. 그 우리는 그 아니 원래 냄새 좀 민감하지 않나요? 음식이잖아. 난 음식은 다 좋아. 취두부는요? 취두부도 먹어요 나. 와 미친놈이네. 우리는 저 뭐야 겨울 되면 과메기 먹고 또 홍어 있으면 홍어 사다 먹어 집에서도. 아니, 과메기와 홍어는 다른 음식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완전 다르지. 아니, 다른 둘 다 이제 좀 불호가 있는 네. 음식들이니까. 나는 근데 홍어는 못 먹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왜냐면 저거는 내가 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네. 아니야. 나는 그냥 차라리 햄버거 감자튀김 너겟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그냥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로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음료를 안 넣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네. 가나요? 이걸로 네. 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홍어를 못 먹기 네. 때문에. 아 떡튀순 나왔네. 와 근데 족... 야, 와 족보쫄! 야 보족쫄은... 보족쫄은 전설이야. 근데 진짜 떡볶이 개맛있게 생겼다. 저거. 왜 왜... 근데 저런 거는 저렇게 맛있을 수 있어. 저게 아, 근데 나는 떡볶이. 저렇게 밀떡볶이, 밀떡. 난 밀떡이 좋아. 근데 저렇게 막 좀 이렇게 약간 들뱀 느낌이잖아. 어. 아, 난 그런 건 좀 별로야. 약간 시뻘건 게 좋네. 어, 완전. 꾸덕꾸덕 해가지고. 아, 떡튀순 존나 센데. 와, 근데 족발 보쌈 쫄면도 여기 김떡순도 있었어. 김떡순 있지. 김치전. 김떡순 그 앞달 맞아. 어. 아씨. 아 그래도 족발 보쌈 쫄면을 가겠습니다. 저는. 너는? 전 떡튀순이요. 자 보족쫄입니다.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쫄면보다는 난 막국수. 뭐 어쨌든. 네. 나는 그게 있었으면 무조건 열로 갔을 텐데. 막국수로 봐도 돼. 그래. 그러면 저도 족보쫄 그래. 하겠습니다. 가는 거지. 족보쫄. 네. 아 이것도 괜찮은데. 좋은데 이게 이거나 아까 짜장면 탕수육은 좀 돼지눈이 안 좋은 거야. 더 올라가야 돼. 뭘까? 와 차돌삼합이다. 차돌삼이 아까 우리 진대가만 얘기했던 거. 근데 야, 야 잠깐만 라면 김밥 김치 이건 삼인데. 와. 그리고 라면 졸라 맛있게 끓인 겁니다. 저거. 와. 그냥 팥까지. 진짜 저거 우리 국물량 아주 적당해. 아 오늘 저는 라면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라면 김밥 김치로 가겠습니다. 저도 라면 김밥 김치로 가겠습니다. 자 차돌삼합 빠지세요. 어쩔 수 없어. 비싸고 뭐고 난리 나도 이. 라면 김밥 김치가 아, 참을 수 없지. 못 참지. 라면 김밥 김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라면 김밥 김치입니다. 네, 네. 저도 라면 김밥 네. 김치. 자,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치. 고기니까 돼지고기니까 그래도 삼겹 김치 야채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조건이에요. 종이는 무조건 삼겹을 뽑습니다. 넌요? 막국수. 앞뒤가 다르네요. 왜요? 아까 전에 무슨 사당 얘기하면서 무슨 김부삼. 씨발 김부삼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거 안 먹어봤을 때 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삼겹살 그러면 무조건 뽑아야지. 근데 그 저 이제 족발 보쌈 합정의 그 족발의 감독이라고. 족감. 그 옆에 주차장을 주차장 같은데 공터를 해가지고 밖에 야외 테이블 거기서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도 좋지. 거기서 노상에서 저런 거 먹으면 이거 아 너무 좋았지. 네. 근데 이거는 삼겹살이 맞는 거 당연하죠. 네. 네. 이거는 전설이야. 피스색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피스셀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마라탕 꼬바로 꽃빵 갑니다. 마라탕 씨 마라 사업 한번 했다고. 나 저 샐러드 별로야. 별로고 나이겠네. 네가 마라탕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새끼야. 너 되게 많이 먹어. 지랄한다. 진짜 많이 먹어. 내가 너 마라탕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집에서 먹으니까. 그럼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오케이. 네, 네. 저 빼가리 좋아. 네, 네. 아 근데 진짜 빼가리 좋아. 네, 진짜 좋아. 제가 얼마 전에 소림마라를 오랜만에 갔다 왔거든요. 신논현에 약간 펍식으로 그래.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럼 팔자 연태구냐 너 가면은 뭐 약간 전 업주면 좀 할인 있고 이런 거 있나? 아 그래서 그 대표님이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이제 좀 그런 거 좀 챙겨주셨어요. 그래. 네. 근데 와 이제 오랜만에 그 연태구냥에 마라탕 해가지고 좋아. 그 이제 다른 것들 있잖아요 부수적인 것들. 그치. 와 먹었는데 좋아. 그 연맥 먹었거든요. 어. 와 너무 좋더라고. 예 네, 그래서 마라탕. 낙곱새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햄버거 감자튀김 너겟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난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고 채소 없는 거랑 마음에 안 들고 낙곱새
그리고 어제 좀 술을 먹어서 저 얼큰한 거 좀 땡기네요 지금. 근데 침이 계속 나오고. 아 지금 해장 못했나요? 못했죠. 아~ 네. 저는 너겟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맥너겟 좋아해. 저는 그냥 햄버거랑 감자튀김 콜라 딱 여기가 딱이다. 예. 저도 이거 낙곱새 하겠습니다. 낙곱새죠. 낙곱새죠. 지금 저 픽 보면 모르나요? 저 난 다 소주 한 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네. 자 그래도 저는 이거 라면 김밥 김치로 가겠습니다. 자 저도 라면 김밥 김치입니다. 전 그냥 라면 김밥 김치가 1등이에요. 그래. 지금 저게, 먹을지 네. 이거. 온다 먹고 이게 와 이걸 잘 못 이겨. 이거 아, 그리고 진짜. 해장에도 너무 좋아. 와 좋지. 근데 여기 이 라면이 약간 해장 라면 있지. 뭐 아 고향을 들어가고. 아, 해장고 한 거 먹잖아. 그리고 진짜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래서 해장하지. 이러면서 아, 먹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바지락 같은 거 좀만 들어가도 감칠맛이 엄청 나. 좋지. 아 삼겹살로. 삼김. 네, 삼김. 자 이거 두 개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좀 필적해.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끼니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치. 것 같아. 저녁이면은 무조건 후자지. 아침 점심 쪽이야. 그래. 이게 한국형 브런치야. 아 그렇지. 맞아 이게 한국형 이거야. 브런치야. 존나 저렴해. 그럼 코리안 브런치. 그치. 그래 라면 4,000원, 김밥 2,000원. 어, 그런데 브런치 그 빵 조금 무슨 베이컨 조금 해가지고 17,000원, 8,000원 존나 비싼 거지. 그거 무거워. 이거 3,000원이면 컷 가능합니다. 그래. 사실 여기서 더 저렴하게 컵라면. 컵라면에다가 지금 편의점에서 해도 뭐 그런데 할인한다고 주식권을 주네. 어, 이러면 더 좋아. 싸게. 그러면은 2,000원 컷도 가능해. 2,000원 컷 마지막에 가능. 입가심. 그래. 진짜 이거 나 역대급으로 고민되는데? 정 있나요? 아니요 고민 중이에요. 아우 진짜 삼겹살 김치로 가겠습니다. 저 라면 김밥 김치 가겠습니다. 자 삼겹살 김치. 와 씨발. 야 이건 쉽지 않았어. 그래 근데 이건 아니 나도 쉽지 않아. 좋은 승부였다. 그리고 진짜. 결승 이 둘이 16강 8강 4강에서 안 만난 게 아주 좋은 맞아. 대진이 아니었나. 나는 만약에 이게 라면 김밥 김치가 뽑혀서도 승복한다. 네, 이거는 네. 뭐 인정이다. 네. 이거 되게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봐. 아, 아 그리고 봐봐 짜장면 짬뽕 통속이 엄청 위에 있어. 당연히 있을 만해. 그리고 치즈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네. 좋아하시더라고. 꼴통 뭐죠? 꼴통 홍어 아니야? 아 홍어겠지. 아. 야 쌀국수 볶음밥 짜주고 꼴통이라고? 나 솔직히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이 정도로 이게 이길 건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아 근데 나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별로야. 뭐 여기 마라탕 거바로 양꼬치가 있네. 아 그러네. 아, 저건 또 지지.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와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 꼬바로하고 양꼬치 느낌도 다르긴 한데. 존나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우 좋다. 네. 삼겹살 김치. 라면 김밥 김치로 해장 좀 하시죠. 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네. 네. 네.